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거? 아유 이놈의 대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이거 아유. 무거운데 혼자 어떻게 들어 이걸? 아유 저 그래 무겁습니까? 아유 참 이거. 오호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있어야 돼. 엄마 나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 안 좋아진 것 같아. 피부 관리 밖에 용돈 좀 주면 안 돼? 어? 피부 관리 같은 소리 안 해 그냥 때려쳐. 아. 우리 때 피부 관리가 어딨어? 지각해갖고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말이다. 이게 경락 마사지야. 그뿐이야? 할아버지 산소에 벌 줘다가 땅벌에 쏘여가지고 그냥 볼따구리도 빵빵해지면 그게 보톡스야. 근데 무슨 때려쳐. 아유 진짜. 아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잘생긴 종혁이 더 잘생겨지게 피부과 좀 보내줍시다. 에? 때려쳐. 학생이 무슨 피부 관리야? 공부해야지. 하여튼 당신이 더 문제야. 와 내한테 소리 지릅니까? 당신 내한테 소리 지를 자격 있습니까? 내는 이날 이때껏 속고만 살았는데 속고! 뭘 또 속아? 나처럼 와이프 말 잘 듣는 남편이 어딨어? 그래 말 잘 듣지. 말 잘 들어가가 담배 좀 끊으라 했더니 나와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속고! 방 청소 좀 하랬더니 술만 잔뜩 처먹고 와가 지 장 청소 해제끼는 거야. 속고! 잘 때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10년째 안 건드리는 거야. 속고! 왜? 오. 남자한테 좋다는 붕어즙만 10년 동안 처먹은 사람이 내 맘 보면 병든 붕어 마냥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아유 심장 맞아. 왜 이 여자야? 와 뭐야 이거? 어 엄마 진정해 진정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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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아 놀래라 씨. 어 릴렉스 릴렉스. 아 진짜 이놈의 집구석. 엄마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나 빼놔 어디가? 청소도 안 끝났는데 네 방 청소해 빨리. 아 저 애들이랑 옥주연 나오는 뮤지컬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옥주연 같은 소리 하네. 때려쳐! 아 답답해 진짜. 엄마 나 그 뮤지컬 진짜 보고 싶단 말이야. 뮤지컬. 뮤지컬 같은 소리 하네. 때려쳐! 우리 때 뮤지컬이 어딨어? 아빠한테 그냥 한 대 줘 맞아가지고 아! 이게 오페라의 유형이야. 어? 그뿐이야? 그 서울에서 아들 내미였다고 엄마가 그냥 굴비 구우면 온 동네 고양이들 그냥 다 모여갖고 이렇게 기웃기웃 이게 캐치야. 근데 무슨 뮤지컬을 때려쳐. 아이고 여보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주 주말에 가족 식구들 다 같이 뮤지컬 보러 갑시다. 아? 뭔 소리야 이번 주에 회사 나가야 돼. 이발 안에 또 속았다. 오. 내가 이래 속고만 산다 속고. 지난주에 아침 일찍 길 나가던 말은 뭔데? 지난주에는 출장 갔잖아 그 회사차 타고. 회사차? 회사차 탄다는 사람이 산악회 아줌마들이랑 산 타고 있는 거야. 썩고 출근할 땐 입도 뻥끗아 나면서 산악회에서는 5학년 3반 장동혁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씨부리고 있는 거야. 썩고 회사에서는 모가지 간당간당 한다는 사람이 산악회 아줌마들이랑 간다간다 쇽간다 하고 있는 거야. 썩고 왜? 이 양반이 다니는 회사는 해발 1507m 지리산 노고다리 있는 겁니까? 놀랬잖아. 알았어 뮤지컬 보러 가. 이번 주에 그 치킨 앤 하이드 보러 가면 되잖아.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너 깜짝이야. 이게 치킨 앤 하이드네. 때려쳐. 아이고 참, 부산 1박 2일 여행 가는데 캐리어에 뭐 짐을 바리바리 싸고 있어. 불필요한 거 빼고 간편하게 가. 아, 그럼 뭐를 뺄까? 요거를 뺄까? 아니면 요거를 뺄까? 이거부터 빼 이거. 불필요하게 큰 거. 여보! 아이 깜짝 놀랐잖아. 때려쳐! 왔어 마미? 아유 아들! 너무 자식 이거 학생 이거 옷고라지가 이게 뭐야? 아, 왜요? 완전 쥐드래곤 스타일인데. 아 이참에 아이돌이나 한번 해볼까? 쥐드래곤처럼? 참나 쥐드래곤이 지하상가에서 1,000원만 깎아달라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헐 때려쳐! 아 아빠 완전 노답. 아. 뭐? 아빠한테 노답? 노염 푸세요 잘못했습니다. 네. 노답. 그게 그런 뜻이야? 예 알았어 앞으로 노답할게. 아빠 근데 우리도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 가면 안 돼요? 아 해외여행이요. 어? 해외여행? 예. 때려쳐! 우리 때 해외여행이 어딨어? 주인집에 기름 보일러 터져갖고 기름이라도 새면
그게 두바이야. 그뿐이야. 하도 먹을 게 귀해가지고 옥수수 들고 나가면 여기저기서 님만 아님만 그거 안 뺏기려고 하늘 높이 치켜들면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야. 눈 냄새 여행 때려쳐. 오, 진짜. 아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엥? 때려쳐. 밖에 음식 다 똑같아. 뭘 나가서 먹으려고 그래. 그냥 된장찌개 끓여 먹어. 와 내한테 소리 지릅니까? 내는 이날 이때껏 속고만 살았는데 저... 속고 뭘 속아? 내가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소고기는 개뿔 이라면서 밖에서는 지 친구들이랑 아 소고기는 투뿔이지 이라는 거야 속고. 내가 밥 차려주면 맛없다고 씨부리 쌌던 사람이 밖에서는 포장마차 이모가 오이 당근만 썰어줘도 역시 이모는 손맛이야 이라는 거야 속고. 왜? 내가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고 겸상 안 하는 사람이 밖에 사는 깜짝짝 씹는 아가씨랑 합석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겁니까? 왜? 어머 무슨 일이야? 엄마 나오자. 아이씨 깜짝이야. 엄마 엄마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 릴렉스. 아, 아빠도 앉아요. 어, 엄마. 아이, 담이 왔네. 근데 나 있잖아. 여행 가서 복근 까고 다닐 거야. 이거 봐봐. 봐봐. 완전 김종국 복근 같지, 그지? 이거 봐. 참나. 김종국이 닭가슴살 먹고 알 낳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때려쳐, 인마. 와, 완전 극혐. 뭐? 아빠한테 극혐? 어, 극도로 화나셨으니 화 푸세혐. 극혐. 예. 그게 그런 뜻이었어? 예. 알았어, 아빠가 그냥 앞으로 쭉 극혐할게. 아빠, 응? 근데 나 복근도 단련해야 돼서 그러는데 헬스장 끊어주면 안 돼요? 헬스장? 헬스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때려쳐! 아휴. 우리 때 헬스장이 어디 있어? 엄마가 아궁이에 장자가 잔뜩 돼가지고 방바닥이 뜨거우면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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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게 러닝머신이야. 그뿐이야. 뒷간에 그냥 볼일 보다가 쪼그려 앉았는데 다리 저려갖고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스쿼트야. 그뿐이야. 동네 그냥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기다린다고 쭉 앉아있다가 먼발 채서 할머니 보이면 할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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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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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PT 체조야. 근데 무슨 헬스장을 때려쳐. 아이고 여보 여보 그냥 화내지 말고 우리도 여행 갔다 와서 우리 식구 다 같이 운동하러 갑시다. 에? 때려쳐. 뭔 운동이야. 요즘 기력 없는 거 몰라? 기력이 없어. 이발 안에 또 속았다. 오. 내가 이래 속고만 산다 속고. 뭘 또 속아? 내가 마트 가자 하면은 골골 대면서 회사 사람이 술 먹자 하면은 콜콜 해싸는 거야 속고. 그 집안일 좀 도와달라 하면은 본체 만체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미스김이 정수기 물이라도 갈라 하면 미스김 가만히 있어. 우와. 여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헛자 헤이야 헛자 일하고 있는 거야 속고. 맨날 아프다고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스케줄 다 잡으면서 회사 사람들만 만나면 소주를 마실까 맥주를 마실까 스케줄 잡고 있는 거야 속고. 왜? 종합검진 간다는 사람이 동네 술집에서 소주로 수면 마취가 돼 있는 겁니까? 아, 착실 놀랬잖아. 와, 화를 내고 그래. 알았어. 갔다 와서 헬스장 등록하면 되잖아. 그럼 운동하기 전에 족발 하나 시키면까? 이게 족발이네. 이거 빨아먹어. 에이, 때려쳐. 아이. 이렇게 안 들어 너는. 아, 그냥... 아,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제 종혁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예. 이놈의 자식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교무실이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아버지. 예. 아유 아닙니다. 아유 잘못한 거 따끔하게 혼나야 돼요. 일로 와봐. 학생이 이거 머리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앞에 이건 뭐야? 더듬이야? 아, 무슨 더듬이에요? 이거 이동욱 심표머리거든요. 아 나 완전 이동욱 같아. 참나. 이동욱이 중절모 벗었는데 그 안에서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때려쳐! 아니, 아무튼 저기 두 분을 오라고 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이 종혁이 보면은 이 복장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아, 쌤, 교복도 패션이에요. 아, 패션도 모르면서 진짜. 뭐?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패션? 패션 같은 소리 하네? 때려쳐! 우리 때 패션이 어딨어? 징검다리 건너다가 그냥 개울에 빠져가지고 속살이라도 훤히 비치면 그게 시스루야. 그뿐이야. 겨울에 그냥 한겨울에 보일러 동파돼가지고 그냥 찬물로 씻다가 입술부터 온몸 퍼렇게 질리면 그게 청청 패션이야. 그뿐이야. 할머니가 저 손주 용돈 준다고 없는 살림에 저기 쌈짓돈 이렇게 주섬주섬 찼다가 이게 위에 이렇게 치켜올리면 이게 하이웨스트야. 근데 무슨 때려쳐. 아이고 여보, 학교에서 창피하게. 시끄러. 당신이 문제야. 애교 어떻게 시킨 거야? 이게 다 당신 닮아서 그래. 나 닮았어 봐. 나 반만 닮았어도 얘가 이렇게 있어? 와, 내한테 소리 지릅니까? 그러고 당신이 종혁이한테 뭐라고 자격 있습니까? 선생님요, 우리는 이 양반한테 속고만 살았습니다. 속고. 뭘 속아? 종혁이한테는 학원 꼬박꼬박 가락하더니 지인은 퇴근만 하면 동네 술집으로 꼬박꼬박 갔었는 거에 속고.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밤만 되면은 장례식장 간다고 내한테 뻥만 뻥뻥 쳐대는 거에 속고. 왜? 오. 이 양반 친구들은 불타는 금요일 밤 11시 반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겁니까? 어떤 놈이야? 야, 선생님! 저기 살아요, 쌤! 선생님! 뭐야, 누구야, 넌? 아니, 학교! 누가 보냈어? 종혁이 학교! 너야! 정신 차리세요, 쌤! 엄마!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어! 진짜 창피해 죽겠네, 진짜! 아, 쌤! 그냥 저 갈게요! 너 또 야자 땡땡하고 갈라 그러지? 아, 쌤! 저 애들이랑 홍대 길거리에서 댄스 공연하는 거 아시잖아요! 댄스 같은 소리 하고 공부할 거야? 아, 왜 그래요? 저희 이랩에도 홍대 샤이니예요! 참나, 샤이니가 전국 노래자랑 충남 당진편에서 인기상 받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진짜. 때려쳐! 아, 쌤, 아무튼 저 야자 못할 것 같아요. 애들이랑 댄스 공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댄스 같은 소리 하네? 때려쳐! 우리 때 댄스가 어디서 댄스가? 태양편 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허리 아파갖고 허리를 이렇게 피면 이게 웨이브야! 그뿐이야! 경운기 타고 가다가 그냥 비탈길 달달달달달달달달 이게 팝핀이야! 그뿐이야! 뒤에 태우는 그냥 할머니 좌에다 다 같이 달달달달달달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칼군무야! 근데 여기서 때려쳐! 아유, 저 선생님, 우리 종혁이가 그렇게 나쁜 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할 거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뭘 믿어? 믿을 놈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했어! 내야말로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라이 내가 속거나 살지 속거! 뭘 또 속아? 회식 자리 빠지고 빨리 간다 카던 사람이 술독에 빠지가 마탱이가 있는 거야! 속거! 그래가 언제 오냐 물어봤더니 이제 가! 짜증내면서 이 작가야! 로 2차가 있는 거야! 속고! 내가 전화하면은 배터리 없다 카던 사람이 노래방에서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불러적기는 거야! 속고! 왜! 내가 이 양반한테 전화를 하면 소리샘으로 연결해주는